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는 역사문화 운동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사랑이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가야사 특강을 펼쳤습니다. 대한사랑 이완영 사무총장은 가야사의 진실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가야 역사를 왜 바로잡아야 하는가에 관해 열띤 강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가야사를 비롯한 우리 고대사 역사 왜곡의 경각심을 높이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야사에 대해서 열의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지금 이제 가야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이제 전개해드릴 테니까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운동 때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가야사가 바로 잡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가야사 특강에는 가락 종친회와 가야사 바로잡기 경남연대, 가야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해 성원을 보냈습니다.